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, 여객자동차, 운수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습니다. 타다는 지난 3월 국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, 소위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다 서비스 중에 가장 보편적인 타다 베이직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. 실제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타다 베이직 차량을 중고로 매각하고 있고 VCNC 직원들은 대상으로 광범위한 희망 퇴직을 받는 등 사업 축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현재는 타다 프리미엄 등 타다 금지법에 걸리는 부분을 제외하고 고급형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과 기타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한편 개정안이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큰 만큼 이번 타다의 헌법 소원 청구가 어떤 결과를 낼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.